driven by a passion to win, playing heart to heart, face to face. The challenge of a lifetime stands before us now, beyond the gate, through the portal into cyberspace. We have come to decide our fate. We're here to celebrate.네, 여러분들은 전 세계 게임의 축제 WCG 2013 롤 한국 대표 선발전 와일드카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경기에서는 CJ 블레이즈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에 진출했고요. 아, 왜 웃으십니까? 아, 첫 번째 1경기 오프닝 때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LOL이었고, 네. 두 번째 경기 때는 LOL이 아니라 롤이었고. 그렇습니다. LOL이 또 고유 명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그리고 롤.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 혹은 플레이하시는 플레이어분들 또 롤이라는 명칭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쁘네요. 여러분들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경기에서는 CJ 블레이즈가 일단은 결승에 진출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펼쳐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팀이 바로 CJ 블레이즈와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떤 팀들이 이번 경기 펼치게 되는지 양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클랜입니다. 주민규, 황인철, 김영훈, 이세현, 정세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혹시 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무클랜을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 왜 클랜이야 쟤네는? 말 그대로 클랜입니다. 정식 프로팀이 아니라 지금 뭐 나이스게임TV에서 진행 중 있는 컬처랜드클랜 배틀 최강클랜전을 통해서 WCG 합류 자격을 얻은 클랜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추어 대표로 올라와서 2차 예선을 펼쳤고 조 2위를 거뒀고 특히 진에어 펠컨즈를 두 번이나 격파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클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통할 것인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상대하는 제닉스 스톰입니다. 김한센, 백다운, 신진영, 노동현, 이종범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레빌딩이 끝난 제닉스 스톰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스텔스와 진현 스텔스와 경기를 펼쳤는데 2대0으로 졌지만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혈전 오브 혈전. 정말 그 개인기량은 최고의 플레이어들 모았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기량은 기대할 만큼 나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 픽밴 아니면 뭐 맷장은요. 한타 구도 이런 게 좀 아쉬웠거든요. 뭔가 인프라 아쉬운. 네. 네. 그 팀 플레이적인 부분만 잘 소화해낸다면은 이 팀도 충분히 일본 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만나봤습니다. 자, 뭐 일단 뭐 무클랜이야 뭐 진에어 펠컨스를 두 번이나 잡아내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또 쟁쟁한 팀들과 맞붙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제닉스톰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조 2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패배를 했던 게 또 제닉스톰이기도 하고 무클랜이 보여준 저력 자체를 제닉스톰 역시도 접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무클랜이 제닉스톰까지 꺾고 CJ 블레이즈 어깨를 나란히 하면 3판 2선수제로 올라갈 수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 올해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 부분에 한국 국가대표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고요. 보기 1번 이신영, 2번 김정훈, 3번 원희상, 4번 임요환입니다. 이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월드사이버게임즈 페이스북에서 좋아요와 함께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무클랜과 제네스톰 준비됐다고 합니다. 양 팀의 픽별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보르나 선수의 오리아나는 누구나 밴하게 만드는 카드네요. 그렇습니다. 제네스톰이 블루팀으로 그리고 보라팀으로 무클랜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거 밴 쪽으로 리신?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네. 일석이의 리신도 있지만은 세계 3대 리신의 분량의 리신도 있기 때문에 블루에서 먼저 밴하기보다는 일단은 놔두고 퍼플 밴을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보루나 선수가 또 리산드라를 계속해서 플레이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트록스 벤 제드에 이어서 아트록스까지. 근데 그 리산드라라는 카드 자체가 벤하긴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 무무 선수를 상대로 아무벤을 했던 또 그런 경기가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우리아나 스레시 제드 아트록스까지 벤 앨리스를 정글러맨이 좀 많아요. 아니 하나 있었네요. 이제 리신벤이 나온다면 정글러맨이 꽤 생기겠죠? 네, 지금은 리신 바이 나눠 가지는 쪽 생각하는 게 낫죠. 니달리벤 니달리를 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니스톰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리신 먼저 네
그렇죠. 아주 자신감 있게 가져오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석이와 노루 모두 아마추어 시절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사실 아마추어 정글의 상징은 리신이거든요. 그렇죠. 자, 리신부터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3C 반당에 있으니까는 코르키자이라 가져오면서 일단은 상위 픽 마무리시키는 구도, 혹은 뭐 일반적인 구도에서는 또 레넥톤 먼저 가져오는 게 요새 유행이긴 하죠. 하지만 쉔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쉔 가져가네요. 쉔 코르키 좋은 픽들을 네. 일단 가져옵니다. 쉔 네. 리신을 좀 대가겠죠? 네. 자이라 많이 가져가는 구도. 오리. 제네스 스톰이 참 요릭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정글 요릭도 뭐 선보인 적이 있고 네. 요릭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제닉스라는 팀 자체가 요릭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팀이긴 한데 요릭 근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특히 요릭이 코르키 같은 정말 폭딜 되는 원딜한테는 약간 맥을 못 추는 감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드리던 말씀이어가면은 자이라가 지금 정말 좋은 건 많은데 제네시스 스톰의 어제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 픽가부 이전범 선수의 소나였거든요. 네, 그렇죠. 뭐 라인전에서 특출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 막 경기도 이긴 건 아닙니다만 진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한타 한타에 적절한 역 이니시에이팅 혹은 전멸 이니시에이팅 클래스가 유품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소나를 더 자신감 있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블린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데 자, 카사딘 이블린 픽하는 거는 이제 쉔 이블린 시너지 노리는 거긴 한데 사실 이블린 픽 자체가 요즘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바이가 나온다면 또 바이의 아리의 쉔까지 네. 네. 시너지를 또 폭발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네어 팔컨스를 격파했던 조합이기도 하고요. 바이를 이용한 강진인씨 지금 조합은 방금 저 경기 패배했던 이 넷을 놓고 보면 KT 로스터비의 베스트 픽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일단 자이라부터. 자이라부터. 미드 한 번 더 보자. 미드를 좀 더 숨기는 쪽으로. 양 팀 모두 뭐 대세 픽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루시안. 루시안이 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챔프라서 데프트 말고는 네. 잘 다룬 선수가 없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WCG에서도 실제 데프트 선수의 경기 외에는 멋있게 날아가고 멋있게 뭐 리시한테 발로 차이고 이런 거 말고는 임팩트가 없었죠. 그렇죠. 자, 미드라이너를 먼저 꺼내야 되는 제네스톰. 아리픽 하기엔 부담이 돼요. 바이 때문에. 그라가스. 루시안과 그라가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라가스 정도가 무난하겠는데 아리를 그러니까 아리를 네. 픽하기는 부담되는데 아리 주기도 부담되는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즈리얼 일단 그라가스로 가네요. 이즈리얼 그라가스 네. 순간 어를 굉장히 굴리셔서 네, 발음 좋네요. 카소스 자 카소스입니다. 카소스가 근데 그라가스한테는 네. 썩 좋은 픽이 아니죠. 혼 선수도 실제 이제 카소스를 안 하겠다라고 네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인터뷰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네. 다시는 카소스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하는 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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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그런 SNS라든지 인터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네. 것이 또 프로게이머의 어떤 자세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필요하죠.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미드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무난한 건 아니에요. 뭐 시너지도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챔프고 네. 카사딘. 카사딘도 지금은 괜찮긴 한데 카사딘은 언제나 변수를 안고 있다는 거 네. 초반에 지고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뭔가 바이와 연계를 해도 막상 원콤들이 아쉬운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카사딘을 골라줍니다. 카사딘 라게 했으면 카사딘 제일 중요한 건 스펠이겠죠. 점화냐 순간이동이냐.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펠을 들 수 있을지. 자 일단 코르키 자이라 카사딘 바이 쉔으로 무클레는 구성을 했고요. 제네스톰은 이즈리얼 소나 리신 그리고 탑의 잭스 미드에 그라갔습니다. 그냥 딱 정글 싸움이네요. 지금 보시면 카사딘의 빈 공간을 어떻게 잘 커버를 하느냐, 바이가 잘 커버를 하느냐, 반대로 리신이 어떻게 그 구멍을 잘 찌르고 후벼 파느냐. 차이를 벌리면 벌릴수록 당연히 제이슨 스톰이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차이가 안 나기만 해도 무클랜이 고마운 상황이 됩니다.
자, 아마추어 팀으로서 어쨌든 이번 와일드카드전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부클랜 과연 제넥스톰까지 꺾으면서 CJ 블레이즈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전에 올라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너희는 여기까지라고 외치면서 제넥스톰이 CJ 블레이즈와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이번 경기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누군가 특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석의 선수의 리신 뭐 명품이죠. 정말 맹위를 떨쳤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석희의 리싱인. 그렇습니다. 리딩으로 유명하죠. 21구 특이한 적은 없습니다. 세계 3대 리싱 불량 선수도 정말 아마추어 정글로 답지 않은 포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정점이란 말이 네. 이제 어울린 선수죠. 공속과 고정 데미지를 넣어줬네요. 네. 21구 그리고 실제 그 네, 윤석 코치의 인터뷰가 아니고 그 은밀한 경기에서 하신 말씀도 우리 팀의 정글러 잘 봐라. 네. 정글러가 정말 잘한다. 그 정글러가 저 리신이에요. 저 잭스. 김구은. 네. 체력 회복이 있어요. 체전룬 들었다는 것은 수업 쪽을 염두에 둔다 라고도 봐야겠죠. 그렇겠죠. 김군으로 보이지만 짐준으로 불러달라고 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의 화려함에 따라 저희 입맛대로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은 김씨고요. 누가 봐도 김군이에요. 네, 뭐 1송 2송 이런 것처럼 김군, 김준, 짐준 네.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자, 이를 상대하는 쉔입니다. 공속 10%의 고정 데미지. 체력이 아니고 고정 데미지 넣었네요. 9-21 체력이 아니고 데미지를 넣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라인 수압에 넣어준 거 유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6 먹는데 굉장히 편한 세팅. 그라갔습니다. 고정 주문력 그리고 마관입니다. 21-09 특이한 점 없습니다. 자, 이대 상자는 카사딘 정말 잘하는 쌍관. 쌍관 넣었네요. 쌍관의 주문력. 얼마 전에 그 빠른 볼 선수가 쌍관 카사딘으로 팀을 캐리했던 경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성은 21-9 방어 세팅에 조금 힘을 실어줬고요. 네. 자, 그리고 쏘나입니다. 도이지안 육세센도 방어력 34, 마법 저항력 8, 만화 회복 넣어줬고요. 이 선수가 이 룬을 특히 좋아요. 사랑하죠. 네. 특성은 9-21 역시 방어적인. 자, 그리고 자이랍니다. 피시아 선수 방어력 20에 체력 78. 방어 빨강에 방어 하나 빼고 크린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특성은 1-21-8 민간 자이라 룬 세팅. 자, 원딜은 뭐 특이한 점은 없겠죠. 4%의 흡룬. 네, 뭐 특이한 점 없습니다. 네. 특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9 코로키 가 많이 사용하는 마방, 마관 세팅 같이 써있다는 거 정도. 자,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과 특성 세팅 확인해봤습니다. 아마추어 팀인 무클랜 반면에 초기 시즌에 챔스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기량을 선보이다가 약간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제넥스톰. 네. 과연 이번 WC를 통해서 뭔가 화려한 부활을 꿈꿀 수가 있을지.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팀은 바로 CJ 블레이즈와 3판 2선승제 와일드카드전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누가 CJ 블레이즈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무클린이 될지 제넥스톰이 될지. 오히려 약간 부담스러운 쪽은 제넥스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아마추어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넥스톰이 리빌딩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합숙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대신 두 팀의 차이라면은 코치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양 팀 준비됐다고 합니다. 무클린과 제넥스톰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WCG 2013 LOL 한국 대표 선발전 16강 와일드카드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 승리하게 되면 와일드카드전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조합에 카사딘이 들어왔기 때문에 라인 스왑 의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뭉쳐있는 무클랜 그것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야는 안 됩니다. 아, 맞아, 좋아요. 아직 살짝 대기라고 썼는데 움찔했어요. 네 명이 바위가 이 악물고 주먹이 딱 쳤는데 그렇죠. 아이쿠 하면서 돌아갔죠. 승리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다른 쪽 와드 상황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위치는 없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와딩을 못했기 때문에 스왑 의도로 파악하는 것은 순전히 이제 운도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자, 심전 일단 상대 와드 위치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 양팀. 카사딘이 순간이동을 들고 지금 막 유럽 스타일대로 도망가면서 파밍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초반의 운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끝도 없이 말리면 카사딘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카사딘 내려가나요? 바텀 솔로로 가는 것 같죠? 다시 올라오고 지금 네. 싸움이 지금 어디로 갈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사딘의 위치. 네. 네, 근데 셀프로 보스 가서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상대 싸움을 예측하는 건가요? 수압을 생각하고 내려가려는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즈리얼이 네. 미드에 보였어요. 이러면 네. 코르키도 미드 쪽으로. 네, 이러면 카사딘 입장에서는 빙고. 네. 그러자 그라가스가 다시 는페이크고 내가 미드다. 네. 이러면은 무클란이 손해를 좀 봤네요. 카사딘이 긴 라인 그 굳이 바텀과 탑에 긴 라인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비교적 짧은 미드에서 경험치도 먹는 게 좋은데 심지어 뭐 빨리 라인 도착해가지고 오기 전에 몇 개라도 좀 주워 먹은 것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제이스 스톰이 꽤 많이 또 봤네요. 카사딘이 좀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완전 디나이죠? 그렇죠. 경험치도 못 먹어요. 카사딘이 초반에 뭐 늑대 레이스 이런 거 쉽게 잡는 챔프도 아니고요. 네, 1레벨 W 찍고 그런 거 먹을 것도 아니고. 네, 바위 바로 그러니까 커버 달립니다. 그래서 커버를 가도 이게 또 개공이 되는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커버 망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얻어맞겠죠? 어쨌든 뭐 크라가스는 소통을 이용해서 CS를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네. 그런 챔프고 게다가 미드라인 짧고요. 또 라인 구도 잘 잡았습니다. 자, 이거 자이라까지 왔어요. 자이라 커버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구도가 나와요. 그 커버만 해도. 자, 미드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네. 커버를 오긴 오더라도 커버할 때 그 갱킹 호응의 위협 수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건 있긴 있죠. 그라가스가 솔통으로 CS를 뭐 먹는다 하더라도 불러 없는 상태에서 그게 뭐 엄청 쉽고 꾸준히 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카사딘 고생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가스라도 좀 더 말려놓는 게 낫지 않냐. 무클레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사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보 쪽에서 처음에 대결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이는 미드 쪽에서 그라가스 한번 노려보고 있고 아니면 혹은 역갱을 준비하고 네. 있는 듯한 모습. 리신은 상대 정글 쪽에서 네. 위쪽에서 내려오는 구도입니다. 이거는 저렇게 내려오는 리신에 대한 역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라인도 밀려있는데 굳이 네. 올 필요가 없었어요. 바이가 먼저 들어간데 그라가스를 잡을 수가 없고 그라가스가 코르키 상대를 먼저 나올 리도 없습니다. 실제로 핑 찍힌 거 봐서는 리신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죠? 빨간색 핑이 레이스에 찍혔어요. 자, 하지만 리신 집으로 귀한 바위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와드 돼 있어요. 와드가 약간 가까운 곳에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빠져야죠. 네. 바로 빠져. 카사딘 전면으로 흘러주나요? 와, 잘 도망갔어요. 이거는. 자, 식물에 속박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방금 넉백 들어갔으면은 카사딘 사이언스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속박 들어갔으면 전멸도 못 쓰고 죽는 그렇죠. 상황 나올 뻔했습니다. 바위의 전멸까지 이용한 강력한 갱킹 하지만 유효탄은 아니었습니다. 게틀링이 많이 맞으면 진짜 아파요. 저 방관을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딜도 딜이지만 그나마 지금 그라가스가 애초 설계 자체가 탱커로 설계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거죠. 자, 리신 돌아가고 CS 확실히 그라가스가 조금 더 높은 상황. 야, 이쪽 와드 있어요. 돼 있습니다. 파악했어요. 내가 와드 있는 거는 반쯤 생각해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속방과 사일런스 때문에 쉽게 다이브를 못 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2대2싸움 자체는 카사딘 쪽이 명확히 불리하기 때문에 탑은 확실히 쉔이 좋습니다. 오, 실수를 많이 앞서네요. 네, 레벨 자체도 앞서고 있고 물론 네, 집을 한번 보냈죠? 잭스 한번 집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저게 초반 단계에서는 잭스가 뭐 도란 방패나 도란검 스타트가 아닌 이상엔 지속적인 딜교환에서 잭스가 좀 많이 불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체력 회복 눈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 잘 때렸는데요? 잘 나가는 건 유명하거든요? 아까 전멸 뺀 거 아! 그러다가 6명이 마무리하네요. 네. 이건 너, 딜 계산 미스, 명백하게 딜 계산 미스죠? 그렇죠. 이건 잘못 싸웠습니다. 네, 잭스 아무리 탱키하다 그래도 탱커는 아닙니다. 실, 그 식물까지만 띄우고 뒤로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딜교환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카자딘도 같이 위험해지거든요? 아 빠져야 되네요. 뒤에 지금 오 이거 맞으면 살짝 위험하죠. 쉔 쉔 넘어옵니다. 지금 리신 와드가 있나요? 타워 아 이거는 죽을 것 같네요. 잡히네요. 아, 이거 일부러 네. 약간 카사딘이 꼬리를 살라살라 흔들었네요. 아 그리고 쉔이 6대자마자 저 지금 심지어 지금 딱 잭슨을 아직도 다른지를 못 찍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굳이 무클린이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잭스가 지금 라인지에서 많이 말린 상태여서 손해가 계속 볼 타이밍이었는데 쉔이 넘어오고 결국 공간이 비었거든요. 잭스가 프리파밍 하기 시작했죠. 잭스가 그래서 이거 쫙 밀어두고 이제 다시 한번 그 타워 데미지 입히면서 직갈 타이밍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게 됐고요. 네. 자 쉔이 일단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쉔은 킬을 가져갔기 때문에 신발에 천가봇에 거의 네오리티까지 아이템을 두둑히 챙겨온 그런 상황이고요. 어 카사딘이 여신의 눈물을 가네요. 도란링 스택할 줄 알았는데 바로 갑니다. 자 그렇게는 어쨌든 뭐 혼자서 네 CS 잘 먹었어요. 벌써 어, 62개 못 가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원거리 대 근접 캐릭이다 보니까 코르키가 좀 미드 싸움 자체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반면 또 카사딘과 그라가스를 비교해 본다면 두 배 차이. 자 와드 설치해 놓고 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카사딘입니다. 근데 이게 카사딘을 가져온 거 치고 거기다 카사딘이 순간 이동이 아닌 거 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차이면 서로 납득해 볼만한 그런 차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하는 순서들이 원래 라인전에서 한 20개는 지고 들어가는 거다 카사딘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카사딘이 3-4레벨까지는 시스를 거의 못 먹나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탑에서는 서로 눈치 싸움으로 들고 미신 네 올라가죠. 미신 한번 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빠지네요. 저기 좋습니다. 쉔 네 서로 1킬씩 주고받은 상황. 그라가스가 바텀으로 네, 계속 카다니 따라다니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라가스는 시간이 지나면 술통으로 충분히 파밍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자이라도 역시 카다딘을 계속해서 자 일단 퍼치가 됐네요. 네 심판진에 의하면 양팀의 어떤 그 게임상 렉이 좀 발생하는 바람에 재부팅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정리를 해보면은 퍼블이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 퍼블을 안 당한 상태에서 아까 쉔이 리신킬까지 만들어냈으면은 이거는 무클랜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좀 실수로 인한 퍼블을 준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클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지금 쉔궁이 딱 없는 타이밍에 리신이 뭔가 유효 갱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제닉스 툼이 잘 살리냐 요거 좀 유효하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이라가 초반에 퍼블을 내준 것은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네, 그런 완전 상황에서 비슷해요. 본인의 실수로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반면 리신은 좀 수긍할 만한 네.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본라인전 한정으로 그거를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소나가 전멸이 먼저 빠졌는데 그냥 그 큐로 잡아버리고 자이라는 전멸로 도망가다 죽었기 때문에 그만인지수 6타이밍 오면서 소나가 전멸 먼저 차가지고 전멸 크로센드로 자이라 잡아버리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좀 의미가 큰 한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네스톰은 지금 무클렌의 카사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이라는 카사딘 옆에 항상 붙어있는 그런 구도 오히려 코르키가 지금 혼자서 네. 라인전을 상대하는 그런 구도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에는 지금 시간도 굉장히 이르고 예, 서로 간에 글로벌 골드 차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퀴즈 이벤트 역시 월드 사이버 게임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자막으로 나가는 대로 바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WCG 공식 페이스북에 좋아요와 함께 정답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 중 올해 스타크래프트2 군단의 심장 부분에 한국 국가대표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1번 이신영, 2번 김정은, 3번 원희상, 4번 임요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월드사이버게임즈 공식 페이스북으로 가셔서 좋아요와 함께 정답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 페이스북이 이런 뭐 퀴즈로 활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뭐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 WCG 공식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가시면 올해 열리는 월드사이버게임즈 2013에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스게임TV에서 전해드리는 WCG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대표 선발전은 이제 오늘 방송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저희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게임넷에서 이어서 방송이 중계가 되고 또 그랜드파이널까지 쭉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서 WCG 공식 페이스북 가시면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들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클랭 과 제네스톰 경기 한 지금 8분 40 정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 게임상의 렉상 문제로 양팀 합의하에 지금 퍼즈가 됐고요. 네. 컴퓨터 재부팅 완료가 되고 접속이 완료가 되면 바로 경기는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팀은 바로 와일드카드전 결승전에서 CJ 블레이즈와 3판 2선승제로 맞붙게 되고요. 거기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단 한 팀만이 8강 진출 마지막 자리입니다. 네. 확정 짓게 됩니다. 아직까지 8강 진출한 7개 팀 말씀드리면 일단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한 SK텔레콤 T1, 삼성 오존 그리고 나진 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16강에서 각조 1위 바로 CJ 프로스트, 삼성 블루, 그리고 지니어 스텔스, 나진 쉴드 이렇게 7개 팀이 8강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지금 나진과 삼성이 각각 그 두 팀을 모두 8강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고 오늘 만약 그 블레이즈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CJ까지도 두 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CJ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CJ 블레이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자와 다시 한번 3판 2선제를 맞붙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 확실히 뭐 강팀들은 여전히 네. WCG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의외인 건 KT의 부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진 아닌 부진. KT는 이제 두 팀 모두 8강에 진출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았네요. 굉장히 의외성 짙은 결과가 나와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KTP는 또 하필 조별 16강에서도 2위를 차지했고 네. 거기서 만난 게 하필 또 강팀이 CJ 블레이즈였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것도 잡아먹는 상성이었는데 네. 그 경기를 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한 바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퍼즈가 약간 좀 길어지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컴퓨터 좀 이게 껐다 켜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선수들이 확실히 뭐 가장 최적 된 환경에서 경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뭐 심판분들이 나가서 공정한 경기 진행 물론 그런 부분 케어까지 지금 WCG와 함께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재밌는 경기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월드 사이버 게임즈 지금 뭐 LOL 국가대표 선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LOL 말고도 다양한 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금 전 나왔던 뭐 군단의 심장이라든지 네. 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워스리라든지 그러니까 월드 사이버 게이밍즈의 WCG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게임을 잘 몰라도 한국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좀 몰입해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여성분들이 평소에 K리그 안 봅니다. 네. 축구 잘 안 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만 되면 보죠. 국가대표는 그치. 몰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 국민이 갑자기 축구 팬이 되는 그런 현상처럼 이제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WCG만큼은 확실하게 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재미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 안에도 대항전이기 때문에 네. 또 월드 사이버 게임즈에서 항상 한국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어요. 네. 네. 매년 우승한 건 아닙니다만 네. 초창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또 그 우승의 기쁨을 캐스터가 눈물로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죠. 아,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게임 대회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시청자분들의 반응조차도 왜 저래 왜 오버야 뭐 그게 아니죠 나오는데 그 WCG에서만큼은 그런 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뭔가 공감을 하면서 기쁨을 좀 누렸었거든요. 네. 네 여러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대표 선발전은 과연 누가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 사이버 게임즈 나가느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은 더욱더 재밌게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월드 챔피언십의 열기가 식고 그게 완전히 다 식기도 전에 다시 한번 국가대항 개념의 그 매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한국
자부심이라 그러죠. 그 자부심을 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떻게 보면 온 게임에서 처음 롤 대회가 나온 게 WCG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그때 지중어둠대 낮은 게 경기. 네. 아, 좀 오랜만에 듣는 EDG, 이름들이네요. 네. 네네, EDG. 그때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올해도 WCG에서 아무튼 8강을 이제 온 게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16강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쳐서 8강에 올라간 팀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드 챔피언십에서 세 팀 이미 기다리고 있는 팀들. 그렇죠. 이 팀들 간의 어떤 기량 차이가 사실 월드 챔피언십은 사실 낮단 말이에요. 낮기 네.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렇죠. 네. 과연 8강에서는 어느 정도 좁혀졌을지 과연 이 팀들이 붙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기가 재밌을지 여러분 8강 경기도 다음 주부터 펼쳐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 속행됐네요.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랜 시간이 걸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거는 방금 전 메시지고요. 네, 메시지 먹으죠. 심플하게 보면 창과 방패예요. 제이슨 스톰은 어떻게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카사딘의 구멍 후벼 파서 상처를 벌리는 게 중요하겠고요. 무클레는 가만히 그냥 오데어만 가져도 카사딘의 캐리력을 힘입어 충분히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사딘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이지럴이 또 있기 때문에 카사딘이 특히나 이지를 찾았거든요. 원딜 중에. 자, 코르키가 지금 CS 약 80개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라가스와 맞대결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탑에서는 서로 5대5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이 5대5 싸움은 최근에 로밍을 바탕으로 얻어낸 약간의 희생을 받은 결과였죠? 그렇죠. 자, 바텀 쪽에 바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성공할 것 같거든요? 아, 빠지네요. 감 좋아요. 네, 앞으로 가서 바라주는 거였는데. 저기 이제 앞으로 가서 넉백을 당하고 나서 이제 전멸을 쓰거나 이제 몸통 박치 후에 바위에 기동타격에 들어가면 확정으로 죽는 거였는데 처음 넉백거리만 안 내주면은 그래서 살죠. 그렇죠. 타워에 들어가는 순간 바위도 이제 빨려 들어갈 위험성도 있겠고요. 자, 바로 라인 미드 라인 밀어놓고 드래곤 시도. 좋습니다. 판단 굉장히 좋아요. 쉔 있습니까요? 술통 변수만 재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죠, 무클랜 쪽에.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만 가도 좋은데 믿음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잭스가 쉔을 뭐 압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넘긴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잡은 개념도 아니고요. 아직도 네, 지금 쉔은 잭스가 이기려면 최소한 광해검 정도는 나와줘야 쉔을 이길 수 있겠죠. 아직까지 힘들어요. 자, 핑크 카드 설치돼 있는 쪽입니다. 리신 병 넘어서 갈 생각인 것 같죠? 리신 바쁘죠. 지금 드래곤도 뺏겼고 뭔가 해야 될 타이밍 맞습니다. 이거 센스는 좋았어요. 자, 문제는 스펠이 모두 있는 쉔이거든요. 이게 도발 빠졌으면 이건 죽죠. 이거는 킬 만들어낼 수 있죠. 도발 빠졌기 때문에 도망갈 게 없습니다. 이거 빗나갔는데 네, 리신 킥. 그래도 그나마 이건 죽죠. 이거는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동시에 바위가 미드 눌러주고 있는데요. 자, 민연들이 많아요. 네, 와드도 또 소라 크레센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죠. 네, 와드가 네. 이미 설치가 돼 있었네요. 자, 어쨌든 탑에서 쉔을 한번 잡아낸 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같이 탑 미는 것 같죠. 그리고 아, 리신 빠져주네요. 잭스 혼자 쉔 미는 걸로. 네, 자리 비었기 때문에 잭스 혼자 가능하다라는 판단. 제니슨도 뭐 뒤지지 않고 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탑 밀면 뭐 바론 드래곤 뺏긴 소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그렇죠. 킬하고 만들어낸 쉔만 네. 잡은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포탑까지 가져가는 이득을 취하는 제니 스톰입니다. 잭스의 그 스플릿 구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포탑 민 거는 충분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카사딘 CS 60개 이제 넘어서고 있고요. 코르키는 광해검 직전에 제로템까지 하나 완성을 시킨 상태. 카단 집 가서 가면 빌드 가네요. 기강 가면을 가려는 젤템 두 개를 선택을 했네요. 최근 추세 자체가 영겁의 지팡이를 안 가고 연운만 올린 상태에서 도란도란 아니면 기강 가면 이런 식으로 좀 한 9레벨 때 타이밍에 킬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화력 가져가는 빌드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솔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빌드가 바로 저 빌드예요. 여친의 눈물에 이은 가면 빌드. 어쨌든 탑업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쉔이 운영의 주도권을 뺏겼고요. 지금부터 운영의 주도권 뺏긴 이유 중 하나는 쉔이 뒤로 당기고 라인을 먹다가
궁극기를 타고 날아가는 순간 탑타워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날아가는 상황이 나옵니다.